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진단보다는 코로나 사태와 연관된 신천지에 관하여 몇 가지 그들이 주장을 분석하고 비판해 보았고요. 또 이제 순환절과 부활절이 오면서 순환과 부활에 관한 묵상을 여러분에게 좀 제공했고, 최근에는 블룸하르트라든지 종교사회주의에 영향을 미친 라카츠와 같은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도록 미뤄두었던 문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허호익 박사님이 쓰신 동성애는 죄인가? 여기에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에 관한 한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쭉 다뤄왔는데, 이제 네 번째로 다뤘고, 오늘은 다섯 번째, 율법의 규범과 죄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이 제목하에 허우혁 박사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요약하고 보충 설명드리고 또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를 조금 덧붙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어떤 율법은 당시에만 타당한 한시적 규범이 아닌가라고 일단 질문을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 중 일부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타당할 뿐이지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항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레위기에 언급된 의식법, 정결법, 시민법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어떤 짐승을 부정하다가 보았나?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법대,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뭐 낙타니 사바니니 토끼 돼지 이런데요.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질하지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이 갈라지어 있는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다행히 발은 갈라졌는데 굽발은 책임질을 안 한다는 거죠. 소처럼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오랫도록 부정한 동물로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돼지를 잡으면 피가 나오고 피가 섞인 뭐 음식, 순대 같은 것도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피가 섞이는 것도 당연히 회피되어야 할 금지 음식에 속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에서 나는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정하니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림에 사진에 올린 문어, 낙지, 이런 연초류 동물들, 오징어는 분명히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죠. 이런 것도 먹지 말고,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은 것,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라. 죽은 것도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뭐산 낙지도 먹지만 죽은 것들도 만지고 먹고요. 당연히 돼지고기, 순대, 삼겹살도 먹고 낙타도 이제 저 호주나 네덜란드가 뉴질랜드에는 음식으로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뭐새 종류에도 여러 가지 이제 먹지 못할 음식이 그런 데고요. 또 곤충 중에도 날개가 있고 발로 기어 다녀도 뛰는 것은 먹지만 뛰지 못하는 것, 뛰는 메뚜기나 배짱이는 먹지만 뛰지 못하고 기어만 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여기에 관하여 깊이 연구해보지 않아서 왜 이렇게 먹을 음식, 먹지 않을 음식을 규정했는지, 그 분리하는 증거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좌우간에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못한 음식,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항목에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이런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또 교배도 하지 말게 하고요. 씨도 섞어서 뿌리지 말게 하고, 심지어 옷감을 짤 때 씨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짜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이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우냐, 특히 섞는 것을 그렇게 기피했느냐라고 추측해보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상당히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이나 이런 이방에 끌려갔을 때, 국가가 망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나머지 종교적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이 사제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피문서를 기록했는데, 이들은 굉장히 나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큰 심판을 받고 유배된 것도 하나님과 우상을 나누지 않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마구 쫓으면서 인종이나 풍습이 서로 섞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엄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더욱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다 이방인 인민족과 섞이는 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종교의 정체성도 매우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 이렇게 갈라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가축도 다른 가축과 교배해서도 안 되고, 씨도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뿌려도 안 되고, 더욱이 실도 이렇게 여러 실을 섞어서 짜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라피들 보면 까만 옷을 해 입습니다. 까만 모자, 까만 색깔로 실로 옷을 단색으로 하나의 색으로 입지 여러 색을 섞어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섞이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 이거 먹으면 우리 몸에 식중독처럼 굉장히 큰 해로움을 입는다라는 의미에서 동물과 식물에 관한 규정은 인간의 위생,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했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보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규정할 때 갈라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분리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거의 강박증 응세를 띨 만큼 갈라놓았느냐 하는 것을 묘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제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거나 또 교정하시려면 레위에 관한 책들을, 구약 성서의 책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허욱 박사님의 설명에 이어갑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규정을 항구적으로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식법이 정해놓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제사장과 제사 규정은 이미 폐기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런 음식, 돼지고기 뭐 먹지 말라라든지 이런 연체동물 이렇게 먹지 말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사장과 구약 성경의 그 유대교의 제사 제도는, 우리는 물론 개신교는 물론 유대교들도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점차 제사 예배가 회당 예배로 대체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많은 율법이 결국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폐기되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성애도 폐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유효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의 우상숭배, 살인, 도적질, 거짓말 금지는 현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도 한꺼번에 폐기된 다른 제사법이나 음식 규정과 함께 같이 폐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도 하나의 간음의 형태로 역시 우상숭배, 살인, 도둑질과 같이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이론이 오늘날도 큰 설득력을 주고 있다고 허위 박사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이해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만, 결국 율법을 범할 때 이제 죄를 범했다, 혹은 어떤 것은 부정하다 그랬는데,
혹자 어떤 분은 이 음식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성경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하는 것은 그건 죄죠. 단순히 부정하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는 것은 죄라는 의미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죄의 범주에 넓게는 속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보다 더 시야를 넓혀서 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죄의 이해도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구약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자주 나오고요. 이것이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형제 결혼법, 형이 결혼해서 일찍 죽으면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하고 또그 동생마저 죽으면 또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시형제 결혼법은 구약에 나옵니다. 특히 오난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 오난이 자기 형수와 결혼해서 관계를 가질 때 여기서 또 이제 질 외에서 사정했다 해서 오난의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해서는 안될 일이라 오난은 큰 벌을 받은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또 생리 기간 중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금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생리 기간 중에 피 흘리는 상태로 부부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여성이 처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는 도로 돌에 맞아 죽여야 한다고 했고요. 예수님에게 잡혀온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다처제와 시형제 결혼은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어느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특히 중동의 나라는 이슬람권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저기 어디 알프스 그 아가 아니라 저 히말라야 산그 자락에 사는 어떤 부족은 한 남자가 형제가 한 여인과 같이 결혼해서 번갈아 가면서 멀리 떠나는 참하고도에 보면 그런 일처 다부제죠. 특히 이 경우는 형 동생이 한 여인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데 이것들을 여전히 허용하는 나라가 아직 있습니다. 시형제 결혼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은 아니죠. 형이 죽고 형수가 있을 때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걸요.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지는 몰라도. 자, 원래 일부 다처제와 시행제 결혼은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불법이지 않는 나라가 많다. 설정이나 생례, 즉, 질 외에 사정이나 생리 중에 성관계도 요즘엔 지약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건잘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걸 죄악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혼전의 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돌로 때려 죽이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경우는 뭐 아주 실제적으로 돌로 때려 죽이거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이런 풍토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근절되어야 될 악습이죠. 월터 링크에 따르면 성과 관련된 20여 가지의 율법 중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대략 10가지는 우리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4가지, 근친상간, 강간, 간통, 동물과 교합하는 것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흠이 있는 자를 화제로 들이지 못하고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릴 때 동물 중에 어떤 흠이 있다. 병든 동물은 화제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바울의 말처럼 여인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고 말하면 이제 오늘날 이제
흠 있는 사람, 흔히 이제 장애인을 성직자로 임명하셨지 않느냐. 한때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교적 근래에서는 장애인들도 성직 허용을 했는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 바울의 말처럼 여성이 교회에 잠잠해야 된다. 심지어 이제 여성이 남자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여성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또흰 수건도 써야 된다. 집에서 여자는 뭐 말하지, 교회에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때문에 이런 근거로 아직도 여전히 복사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이 있죠. 뭐 합동 교단이 아직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일반적으로는 매우 인정받지 않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이제 기준도, 죄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죄에 대한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십계명이 금지하는 간음, 불륜은 오늘날 대부분 나라가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간통죄는 처벌이 형법에서 삭제되었고요. 민사법 손해배상 청구로만 남아있고, 이제 법적으로, 형법으로 간통을 처벌할 수 없게끔 형법이 제정되었죠. 죄의 기준이 이제 변한다고 할 때, 허 박사님은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산상수훈에서 여러 차례, 옛사람은, 뭐,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다르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다섯 번 거듭 예수님은 옛 규정을 폐기하거나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죠.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동성애는 오래도록 종교적으로, 사법적으로 범죄로 여겨졌지만, 196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동성애 금지법을 철폐했고, 일부 교회는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살인은 물론 범죄지만, 정당 방어라든지, 실제적으로 전쟁 중에 우리는 살인을 하는데 이것은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또이 부분을 좀 넓게, 폭넓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고요. 도둑질도 무조건 이제 범죄로 여기는 것은 보편적인 관행이지만, 가끔 우리는 의적, 어려운 도적이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굉장히 환영하고 도덕적으로 오히려 탁월한 행위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26일에 선스타에는 동성애 합법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동성애는 제3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적인 행위다. 동성애 처벌로 국가에 이익이 없고, 형법이 공공의 지지를 상실할 경우에는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동성애 금지법은 헌법상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 금지법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말을 허역 박사님이 책에서 인용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허익 박사님이 자신이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요약하고 좀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처럼 참 끌끌한 문제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이 책을 읽고 배우는 점은 배우고 또 고치는 점은 고쳐나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저의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율법은 이제 크게 보면 제사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요, 도덕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율법이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것은 아니죠. 제사법은 대부분 폐지되었고요, 시민법과 도덕법도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폐기된 점도, 폐기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허용되는 율법도 많이 여전히 있지만, 완전히 폐기되거나 보완되거나 새롭게 해석되는 율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을 절대화하고 보편화한다는 것은 매우 성서 해석적인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 특히 이런 성경의 하나의
부분을 절대화하고 보편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특정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마구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요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거의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아니 모두가 율법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 많은 음식 규정 지키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고 있으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키지 않는 율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날 레위기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안 먹고 그것이 명하는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여성 교회에서 한마디도 못하도록 발언권을 제지하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바울이 철저히 얘기했는데 가톨릭 교회 외에는 머리에 여인이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머리니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물론 거꾸로 남자는 여인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반대급부의 표현도 있지만 여인이 어쨌든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우두머리처럼 높이 받들고 함부로 남자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이말 그대로를 지키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율법 이해만 아니라 제2회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별로 다르게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을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히 항구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시한다면 지질학적으로 지동설을 오랫도록 성경을 근거로 부인해온 사람이 많은데 여전히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지동설을 부인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 칼뱅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땅을 든든하게 씌우셨다. 해가 움직이고 해야 멈춰라 그랬다. 그래서 해가 달 주위로 도는 거지 달이 해 주위 돌지 않는다고 몇백 년 동안 성경을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지동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누가 지동설을 부인합니까? 극소수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 Flat Earth. 뭐 올가니즘 이런 올가니제이션이라는 평평지구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검색해보면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멀리 못 가보면 아직도 지구 끝을 안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미 우주선을 띄워서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둥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왜 아직도 평평하다고 주장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철저한 문자적인 성경 이해로부터 조금 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렵도록 이제 성경은 진화론을 부인하는 하나의 교과서로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지 않느냐. 근데 무슨 다른 종이 다른 종과 이어서 진화하느냐라고 수백 년 동안 지금도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과학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성경은 창조론, 진화론을 서로 충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화란 말은 안 나오지만 진보, 성장, 발전,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변화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풍부한 주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진화론을 거부하지만 오늘날 많은 예식의 교회도 대부분 진화론을 창조론과 종합하여 뭐 유신론적 진화론이든 점진적 창조론이든 오늘날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이제 점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류한 말씀이라고 딱 확정해 놓으면 이것도 지동설도 부인해야 하고 진화론도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역설에 빠집니다. 더욱이 기독교회가 최근대에 이르러서도 노예제도를 굉장히 정당화하고 노예 철폐 운동할 때 미국은 남북교회, 남북이 서로 막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격렬하게 충돌했는데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 노예를 그대로
자기가 있는 신분 그대로 있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란도 노예 제도를 허락한다고. 물론 온란은 뭐 다양한 종류로 변형된 노예 제도, 변형된 계약 관계 속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노예 제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뭐 여성 차별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본문에 근거하여 특히 여성 차별과 여성 안수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만 이 바울의 계명을 절대화하기는 어렵다. 바울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물리학적인 진리를 거기서 검증하려고 하면 100% 깨집니다. 대상 성경을 물리학적인 하나의 자료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질학적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생물학적인 교과서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동성애를 다룰 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은 특히 인간은 남자와 여자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생물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임이 아닌 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남자 여자 결혼하니 결혼한다고 보편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성경이 제3의 성을 알았든 몰랐든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두 성만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과학적인 교과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도덕적인 교과서로서 채택할 때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레위기에서 나온 수많은 율법이나 도덕 법이 폐기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끌어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것은 죄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오래전에 합동 측 어느 임모 목사님, 중회장 지내신 목사님이 여성 안수를 반대한답시고 기저귀를 차고 찬 여자가 어떻게 강단 위에 서겠느냐 그랬습니다. 기저귀가 생리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기저귀라고 말한 것도 이상하지만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니 피는 더럽다고 했으니 더러운 피를 흘리는 여인이 어떻게 안수고 목사로가 되겠느냐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참 여성계에서 시끌벅적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참 야, 이미 폐기된 오래된 캐캐묵은 구약의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주장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피는 안 먹느냐? 순대 안 먹느냐? 순대국 안 먹느냐? 오징어 뭐 낙지 안 먹고 돼지고기 기본은 안 먹느냐? 참 저는 참 의아했는데요. 적어도 제사법에 근거한 종교적인 어떤 규정은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레위기를 근거로 죄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보편타당하고 항구적인 윤리를 찾기가 성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마다 시대마다 어떤 규정을 정해주긴 하지만 모든 시대에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윤리적인 지침을 그 율법처럼 주고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 목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구체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정언적으로 도덕적인 명령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수님에게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찾는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예수 이전에 이미 폐기되거나 유효가 효력이 상실한 수많은 구약 성경을 끄집어 오거나 예수님 이후에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의 글을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이 인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판단하고 형제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바울 얘기를 저는 좀 전에 했지만 바울도 결국에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이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맞추어서 계명을 바꾸거나 도덕적인 준칙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바울의 정신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랑의 창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의 척도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자기는
너도 괜찮다. 그러나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형제가 실족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하는 것이 도덕의 가장 귀한 기준이다. 내 판단이나 내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준칙이라고 말을 했는데, 형제애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바울이 동성애를 비난했다고 해서 쉽사리 그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면에서 우리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비판은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 눈에 들보를 떼내고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해서 죄라고 합시다. 그러면 죄보다 다르거나 더큰 죄를 공공연히 범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걸 몰라도 동성애 하나만을 관역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거죠. 그는 과연 비판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고 주장했던 바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사랑의 원칙에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 동성애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 성경에 일부 부분적으로 쓰여 있다는 그 기록에 근거하여 마구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성애자라고 해서 변태나 불법이나 간음이나 간통이 없다고 말할 수 없듯이 동성애들 사이에도 정말 범죄적인 행위가 없다고 말하시면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애는 선이고 동성애는 악이다라고 이렇게 묵묵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대적인 편협한 인간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이 영감이 되었고 그렇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100% 인간이 쓴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줘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마치 기록되었다는 그 많은 성경도 지나고 나면 그건 폐기되거나 시대적으로만 정당한 것이 많았고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의 삶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후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허 박사님이 예수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좀더 최종적이거나 혹은 더 나은 결론을 얻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유보적인 자세로 오늘 얘기를 끝맺고자 합니다. 자관의 율법이나 제2회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세심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특히 이 동성애에 관련하여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인 기준인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아보도록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간단히 회피해버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잠시 동성애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다가 이태원 클럽 사건 때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서 감염시켰다는 문제로 또이 문제가 올라오고 있고요. 심심치 않게 제가 페북을 보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눈에 띄는데, 그거는 제가 일일이 대꾸하고 대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방송을 통하여 제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더 궁극적인
떠난 대답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찾아보기로 합시다. 자, 많이 기대해 주셨군요.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동생을 지지하든 반대하시든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만물을 넓게 포용하는 너그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원해 봅니다. 요청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